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던 광주와 전남 지방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짝 빗줄기에 그친 데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서 저수율 20% 이하로 떨어진 동북댐과 주암댐 비상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말랐던 마늘밭에 빗줄기가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물기를 머금은 밭에는 생기가 돌아옵니다. 많은 비는 아니어서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물을 주었는데 이대로 한 30mm 정도가 오면은 좀 밭작물에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광주 전남 지방에 내린 비의 양은 5에서 20mm. 가뭄 사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광주 전남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은 19.8%, 주암댐은 18.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저수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동복댐이나 주암댐 역시 이번 비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30mm 정도의 많은 비가 와야지 저수율에 유미한 양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기 때문에 절수 운동을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주 광주 전남에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주암호는 5월 말, 동복댐은 6월 말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광주의 경우 30년 만에 재앙급수, 여수 광양 국가산단은 공장 가동 파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앞으로 내린 비의 양과 영산강에서 끌어올 수 있는 물의 양을 판단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재앙급수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